할렐루야. 진짜 살기도입니다. 케네스기 목사님이 들려주신 집시 스미스 복음 전도자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간증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인 집시 스미스는 런던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강단에 나왔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도와줄 수 없음을 보고 집시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자인 집시가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끔찍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형제님, 형제님은 모릅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회계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40파운드를 훔쳐내고 덮어두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나의 상사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집시 스미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치르기에는 너무나 큰 값입니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시는 호텔 로비의 계단을 오르다가 로비 창문을 통해서 모자를 벗고 겉옷도 없이 거리를 달려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거리를 가로질러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하더니 호텔 로비를 휘둘러 본 후 계단으로 달려 올라와서 집시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오 스미스 형제, 형제님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예요. 하늘이 고칠 수 없는 슬픔이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집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오늘 아침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장실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그 앞에서 10분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못 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안에 계신 것도 알았고 그분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해야만 해.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봐 말해보게. 난 시간이 없네. 무슨 일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집시 스미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구원받았나? 그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장님을 찾아뵌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와도 아무 소용이 없네. 나는 늙은 죄인일 뿐이라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네. 네게 찾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 회사에서 40파운드를 훔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이것을 숨겨왔습니다. 경만오름에 그 돈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갚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피우던 씨가 담뱃재를 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 가지는 말해주지. 자네를 감옥으로 보낼 것에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믿었던 사원이었어. 바로 지난주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들은 자네를 내 개인 비서 바로 옆자리 책상으로 진급시켜주기로 결정했지. 그렇지만 이제 나는 자네를 감옥으로 보낼 작정이네. 저는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짐은 없어졌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저의 남은 날 동안 감방에서 기쁘게 소리 지르며 보낼 것입니다. 그 사장이 그를 쳐다보더니 다시 담뱃재를 턴 후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자네를 진급시켜야겠어. 자네가 수년 동안 이자와 함께 10,000파운드를 갚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봉급을 주겠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하루 휴가를 갖게 자네는 하나님을 만났구먼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격리 직원은 겉옷을 입고 모자를 쓰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복음 전도자 집시 스미스가 머무는 호텔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복음 전도자 집시 스미스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소리치기 시작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은 모든 죄인, 즉 충분하고도 넘치는 엘사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케네세기 목사님이 들려주신 집시 스미스 복음 전도자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